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신신명 지난 시간에 위선상쟁 시위신병 이제 옳고 그름을 서로 그 다투는 것이 곧 이 마음병이 된다 그랬고 불식현지 도로염정 현지를 현명한 뜻을 알지 못하면은 생각 고요한다 해도 한갓 수그러울 따름이라. 아주 참 멋지죠. 이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원동 태허 무험 무여 이제 원동 태허 무험 무여. 아 참 오늘 이 또 이 내용도 아주 참 멋집니다. 원동 태허 무험 무여. 이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는데 아이 참 아직 이게 우리가요 오늘 배워가지고요 좀 많이 써 먹어야겠어요.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원동태허 이 말은 원은 이제 뚜렷하다 뚜렷하다 이렇게 우리가 새겨야죠. 그래서 뚜렷해 가지고 태허 클 태자거든요. 그래서 크게 비었다. 그런데 아주 비은 것도 아니고 크게 비은 것 같다. 크게 비은 것 같다. 원동 태허 크게 비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채자리를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채자리를 원동 태허 그러면 이제 이 뚜렷하게 태어와 같이 같아가지고 무험무여 그랬거든. 이 험자는 뭔 험자인가 하면요. 이 저 험자를 보통 하품험 그럽니다. 우리가 잠올 때 하품하죠. 이제 하품험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험자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하품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부족하다. 모자라는 거. 흠. 모자란다. 모자란. 그래서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무여니까, 무흠이니까 모자람이 없다. 하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모자람이 없고 또 무여라. 여자는 뭔가 하면 남을 여자죠. 남을 여자예요. 남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이게 뭔가면요 진리의 그 본체 자리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참 이게 멋지죠. 아니 지금 이게 서양의 종교들도 사실은요 이런 그 종교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제 이걸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요. 참, 이 우리가 이 진리의 첫자리에 가서는요, 이게 뚜렷하게 태허, 크게 빈 것 같아가지고, 빈 것 같다고 그러지, 빈 것이 아니에요. 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딱 가득 찼다 이 말이거든.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무험무여라.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딱 맞는다 이 말이죠. 적절하다 이 말이죠. 이제 무험무여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좀 더 깊게 해나가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태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태허 이제 태허 우리가 그러는데 이 태허는요 어디서
비롯이 되는가 하면은 이 태어 자리가요. 크게 비었다 이 말이거든요. 크게 비었다. 그런데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요. 태극에서 비롯. 태극. 이제 태극에서 이 태어 자리가 이제 지금 동양의 그 전통 사상에서 보면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태극인데. 그러면 이 태극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동양의 어떤 그 전통 사상이 때문에요. 이제 이걸 이해를 하면 태극을 이해를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자, 태극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무극이 있죠. 예. 태극 이전에 무극이. 자, 무극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극이에요. 무극. 무극은 이렇게 표현. 이게 우리로 보면 뭡니까? 이런 상이죠. 예, 이런 상. 무극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이걸 무극이라. 이제 제가 이거 저 지난번 교리도 할 때요. 태극 도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사실은 드렸어요. 근데 오늘 좀 더 그러니까 복습도 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태극을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다. 이게 이제 태극 도설에 나오는 동양의 전통적인 그 이제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무극 그런다. 그러면 무극은 무극으로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무극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또 이거 이제 태극으로 나타나는데 이 태극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 둘, 셋. 자, 태극이 이런 거예요. 태극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반입니다. 반에서 여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극은요. 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이 또 이렇게 돼요. 또 요것이 이렇게 돼요. 이제 이 중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자. 이게 뭐를 뜻한가 하면요. 이렇게 금이 안 그어진 곳은 이쪽이 뭡니까? 양이에요. 이거예요. 이걸 양 그래요. 이쪽은요? 음이죠. 자, 이게 양 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이제 큰 태극의 첫째에서 음양으로 갈리거든요. 이것이 이 무극이 그냥 이 극이 없다고 해갖고 그냥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음양의 이치가 갈마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요것에 요걸 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을 이렇게. 그 양은 이렇게 희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이 이제 이렇게 음인데. 아, 양이 이렇게 이거 없잖아요. 없어서 양인데 양은 또 양만 있습니까? 양 속에 또 뭐가 들었습니까? 음이 들었죠. 그러니까 요것이 뭔가 하면 양 속에 들어있는 음이죠. 이렇게 되니 이 그림에서 그대로 지금 진리의 실상과 현상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음 속에는 음만 있습니까? 또 양이 갈마 있으니까 요거 양이죠. 요거 양 아닙니까? 차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양 속에 음이 갈마 있는데 그러면 또 음만 있습니까? 또 양이 있죠. 또 양이에요. 여기시요. 또 이 음 속에는 또 뭔가 하면 양이 있죠. 양이에요. 자, 이게 뭔가 하면 태극이다 이 말이죠. 이 태극이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태극인데 요거를 이제 무극은 그냥 무극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태극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음양으로 나눠진다. 이제 음양의 이치가 타북차석 갈마 있는 거예요. 그게 무헌무예죠. 이 텅 빈 속에 텅 빈 것 같다 그랬죠. 두려태가 텅 빈 것 같다 그랬죠. 근데 비운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가니까 음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무엇무여? 예. 음양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 요렇게. 그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런데
양은 이쪽이 양이죠. 양은 뭔가 하면요, 양은 동해요. 동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음은 어떤 기운입니까? 이 정하는 기운이. 정하는 기운이. 음은 정하는 기운. 그래서 양은 동하는 기운, 음은 정하는 기운. 이 두 기운이 같이 갈 만 있는 거예요. 동과 정이 말입니다. 이제 양은 동, 음은 정.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태극에서 이제 구분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허가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야. 무헌무연 그랬죠? 왜 무헌무연가 하면요, 음과 양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의 이치가 우주 만유를 다 움직이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바로 뭔가 하면 태극이다. 태극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것만 또 이 태극이 태극으로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이 가운데는요, 토가 있어요. 자, 이제 이쪽에는 뭔가 하면요, 화가 있어요. 여기는 화에 목이 있어요. 이쪽에는 수, 이쪽에는 금. 자, 이제 통하네요. 통해요. 자, 이게 뭡니까? 오행이죠. 그래서 이 지금 무극은 음양의 이치인 태극으로 가득 차 있지만도, 음양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그 음양을 또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구체화시키면 뭐로 나타나느냐? 오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행으로 나타나. 근데 이게 이제 오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저 양이죠. 양이기 때문에 오행 중에서 화와 목은 양에 속해요. 또 수와 금은 음에 속해요. 토는 가운데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 목, 수, 금, 토는 이 뭔가 하면요, 이 음양이 그냥 음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양이 말이죠, 움직여요. 걸음을 걸어가. 음양이 움직인다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섯 걸음으로 움직여. 그 움직이는 것이 뭔가 하면 오행이에요. 오행이죠. 행, 이게 이제 오행이거든요. 다섯 가지 행하는 것이거든요. 뭐가 행하느냐? 뭐가 행합니까? 음양이 행하는 거예요. 음양이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수화 금목토. 오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요. 정말로 이런 동양의 진리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요. 그 세계를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말이죠. 세계로 우리가 뻗어나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아이고, 서양 때문에 난리야 지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게 다섯 걸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오행을. 자, 진짜 오행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러면 또 오행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지금 태극 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오행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다섯 걸음으로 이제 움직이 나가는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이요.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가 또 원이 지금 나타나요. 태극도설에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은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여기서 볼 때, 태극에서 볼 때 이쪽은 뭡니까? 좌측은 양이죠. 우측은 음이죠. 자, 그래서 태극도설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태극도설에서요. 자, 근도. 근도 성남. 이게 뭔 말입니까? 근의 도는, 근은 뭔가 하면 양이죠?
이 근의 도는 남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죠? 권도. 뭡니까? 성녀. 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지금요, 과거 선천시대는요, 뭐가 중요했는가 하면 남자, 여자가 중요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천적 사고에서 나오는 태극도서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뭔가 하면요, 양의 대명사예요. 맞죠? 양의 대명사예요. 여는 뭔가 하면요, 어머니 대명사예요. 여는 어머니 대명사. 그러니까는요, 태극도서에서 이제 권도, 양의 도는, 근도는, 양의 도는 남자를 이루고, 권도는, 음의 도는 여자를 이룬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남녀를요. 음양으로 지금 할 때. 그게 이제 현실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 오행이 움직이져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또 원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원 속에서 여기서 뭐 만물 화생이라. 만물이 화생, 생겨난다. 이 말이죠. 다 생겨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무공이죠. 아무것도 없죠. 태어입니다. 그 태어지만도 이 발전되는 과정, 음양과 오행, 다시 말하면 남녀, 이렇게 쭉 와가지고, 뭐까지, 만물 속으로 들어가죠. 만물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다 무공. 저 속에, 태어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 속에 그대로 갈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 만물들이 다 지금 이 태어 속에서 생성되고, 거기서 죽고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거 보세요. 근도는 성남이라 그랬죠. 이제 권도는 성여 그러는데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산소를 쓰잖아요. 우리 묘 쓰죠? 묘 쓸 때 어떻게 쓰는가? 남자 여우예요. 들어보셨어요? 남자 여우? 오늘 내가 여러분들 유식하게 만들어요, 지금요. 남자 여우. 왜 남자 여우입니까? 이거 보세요. 양자. 음우 아닙니까? 맞죠? 이 태극도설에 의해가지고 말이죠. 인간의 살아가는 생활의 풍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동양의 묘 하나 쓰는 것도 다 뭔가면요. 이런 이치, 진리의 바탕, 음양의 이치의 바탕해가지고 묘자리 하나도 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지금요. 대단한 것입니다. 남자 여우, 왜 남자 여우가 되느냐? 그것도 모르고 우리 그냥 남자 여우, 권사님 알았어요? 대충 알았어요? 대충 알아가지고. 예, 예. 자, 이제, 자, 이렇게, 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태극도설에서 말하는 지금 이겁니다. 자, 이 속에 오늘 지금 제가 태극도설 쭉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드릴 원동 태어. 태어와 같아. 그러나, 무언무예라.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이 그대로 다 가득 차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만물 화생인데 근도는 남자를 이룬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권도는 여자를 이룬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그냥 이제 과거 선천시대는 남녀가 중요하니까 지금 대명사로 썼다 그랬죠. 우주 만물 전체가 양기운을 더 받아서 태어난 물도 있고 음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물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는데 나무도 우리 나무이죠. 나무도 뭔가면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어요. 양수는 그걸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잘 자라요. 근데 음수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못 자라요. 그게 이 나무 밑에다가 음수는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음양이 다 다르다. 사람도 뭔가 하면요, 음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체질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합니까?
사상 체질이 얘기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게 다 하죠. 여기다가 요즘 지금 또 더 나누는데 뭔가 하면 팔체질을 해요. 한의사들이 팔체질. 들어보셨죠? 팔체질. 또 말이죠. 태양을 또 음양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또 지금 소양을 음양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태음을 음양으로 나누고 소음을 음양으로 나누고. 그러면 팔체질이 되죠. 자, 이런 거는요. 그냥 우리가 한의사들이 팔체질 뭐 체질 하는 거 다 알겠죠? 이게 음양의 이치에 따라 갖고 모든 것이 동양의 진리는 싹 다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새까만지 아십니까? 양기운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태양기운을 많이 받아갖고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새까매요. 유럽 사람들은 왜 하얀지 아십니까? 유럽은 맨날 구름 끼요. 그래서 백인들은요 햇볕만 났다 그러면은 벗어제끼요. 일광욕 한다고 그러죠? 백인들은요 왠가면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사니까는요 DNA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음양으로 바뀐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지금 그래도 이게 참 흑인들이요 미국의 그 프로농구 선수들 있죠. 그 흑인들 많죠. 스타들이요. 농구의 프로 스타들이 뭔가 흑인들이 많다. 왜 그러면 흑인들은요 동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그 양기운을 많이 받아서 태어난 그 사람들. 근데 황인종은 어떤가 하면요 양기운도 받고 음기운도 받고 적당하게 받아요. 양기운은 언제 받느냐? 봄과 여름에 받고 음기운은 언제 받느냐? 가을과 겨울에 받아요. 우리는 사실 분명하죠. 그게 음양의 기운을 똑같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황인종이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요. 멋져요 우리는요. 정말로. 그게 이런 것들이 다 뭔가면요. 다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제가 요새 지금 체질식을 하는데요. 제가 소양 체질이거든요. 전 예전에 태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을 먹어주면서 제가 말이죠. 혈압이 딱 조절이 됐어요. 참 대단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요. 여기 나타나는 이 지금 이 태극도술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우리는 말이죠. 엄청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뭔가 하면 다 음양의 이치. 음양의 이치에 따라가지고 다 지금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하는 거. 그것은 오행, 오행으로 다섯 걸음을 걷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태극도설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이게 타는 것이고요. 자, 네. 차, 우리나라 태극기 진짜 멋집니다. 자, 태극기 멋져요. 자, 이것이 이제 이게 뭔가면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죠. 아, 자, 여기는 예, 이제 빨강. 여기는 파란색. 자, 여기는 빨간색으로 한 것은 양. 이것은 음. 양은 위로 가죠? 음은 밑으로 오죠? 예. 차, 이 태극기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이제 왜 이게 대단한가 하면요. 사실은 이런 사상의 종주국은 어딥니까? 중국이죠. 주역, 이게 역사상 아닙니까?
주역 사상이거든. 이 종주국은 중국 아닙니까? 자, 중국. 이 종주국이 중국인데 중국에는 국기가 뭔 기입니까? 오성기죠. 그 오성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강의하기 전에 오성기 그러니까 아, 오성 그러니까는 오행을 얘기하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보니까는 아니더라니까. 중국의 오성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빨간 데다가 이 큰 별 있죠. 이 작은 별, 작은 별, 작은 별, 작은 별. 이게 오성이에요. 그래서 이 오성기를, 중국을 오성기를 이제 어떻게 했는가 지금 했더만도요. 한번 이걸 찾아보니까요. 모택동이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 모택동 아닙니까?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할 때 중국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할 때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뭔가 하면요, 공모를 했어요. 자, 공모를 했는데 모택동이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오성기 이것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성이 이거 오성이라 그래서 이거 뭐 수화 금목토 하면 오성하면 아 우리는 오성 위에 오행 위에 태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이걸 알기 전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아니 관사님 이제 모택동 그 가보셨죠? 집요 무덤 아, 대단해 복경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자 이게 이제 오성기를 이제 모택동이 그걸 이제 할 때요. 공모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모택동이 이제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큰 별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큰 별은요. 큰 별은 중국 공산당. 이것은 공산당을. 중국 공산당. 공산당 있죠? 당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이 큰 별요. 가운데 큰 별은요. 중국 오성기가. 그 다음에 요 별, 제1별. 요것은 뭐를 이능하면요? 작은 별. 첫째, 노동자. 요것은 노동자. 두 번째, 농민. 세 번째, 소자산계급. 네 번째, 민족자산계급. 이게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류죠. 이거를 상징하는 걸로 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오성기하고 우리 태극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자, 이제 이런데 이게 이제 양이고 음인데 요거는 뭔가 하면요. 근깨죠. 이 근깨. 요거는 뭡니까? 니께. 니께. 요거는 뭡니까? 감께. 감께. 요거는 뭡니까? 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근깨거든요. 근깨는 이게 이제 다, 이게 갠데, 이 긴 것은 뭐라 그런가 하면 효 그러죠? 효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이걸 긴 것은 뭔 효라 그럽니까? 양효 그래요. 또 짧은 것은 음효 그래요. 음효.
그래서 이 건깨는 뭔가 하면 양효 셋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자, 공깨는 뭔가 하면요, 음효 셋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것이 공깨예요. 그러니까 양과 음이죠. 이 양과 음이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뭔가 감은 뭔가 하면요, 감은 이게 뭔가 하면요, 수예요, 수. 이는 뭔가 하면요, 화, 불. 자, 이제 이게 뭔데? 이게 왜 수인가 하면요, 이거 음효죠? 이 음효죠? 두 음효 가운데 양효가 갇혀 있죠? 갇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형상으로 얘기하면은 웅덩이 속에,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양효, 양이 갇혀 있어요. 그게 이게 물이죠? 그 웅덩이는, 웅덩이를 파놓으면은 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쑥 감깨라 그런다 말이죠. 감을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리깨거든요. 리는 화예요. 화인데 양효, 양쪽 양효에 가운데 음효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화예요. 화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게 불때 갖고 밥 안 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불때 갖고 밥 하신 분은 알아요. 불을 떼 가지고 밥 한 분들은 안다니까. 이거 왜 양, 이깨가, 화가 이 지금 양효 둘에 지금 음효가 갇혀 있는가? 불을 떼 보면은 가운데가 비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탄다니까. 꿀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비어 있는 대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가 솔솔솔솔 들어가니까는 불이 잘 타죠.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저 자연의 이치가 말입니다. 이 괴 속에 그대로 갈매 있다니까. 멋지죠? 이거 알았습니까? 아이고, 몰랐죠. 내가 여러분들 지금요, 유식하게 만들어요, 지금요. 하, 멋지죠? 예, 이걸 내가 왜 아는가 하면요, 도자기 장작가마에다가 불을 떼보면 알아요. 불을 떼보면. 그래서 이 불을 진짜 잘 떼야 되거든요. 근데 불 뗄 때 뭔가 하면 가운데가 비어야 돼요. 차면은요, 절대로 불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예전에 전국 불때서 밥했죠. 예. 근데 이 불때를 떼보면은 한다, 말이죠. 가운데가 비어야 돼요. 근데 음효가 있어가지고 음효는 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가니까 불이 잘 타죠.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치를 갈마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태극기 그랬죠. 이 태극기를요, 누가 우리나라 국기로 했는가 하면요, 참 멋지게 했죠. 우리나라 국기 좋죠. 네. 이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고종이요. 박영호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으로 보낼 때 이거를 처음 들려 보냈어요. 그게 1882년이에요. 1882년에 이 태극기를 일본 수신사로 가면서 박영호가 이걸 갖고 갔어요. 그리고 다녀왔잖아요. 다녀와갖고 1883년에 이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국기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멋지죠?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이 태극의 이치, 동양의 진리, 동양의 진리의 정수를 그대로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국기로 하고 있다 말이죠. 일장기 비교됩니까? 오성기 비교됩니까? 아이고, 중국이 유학의 종주국이에요. 동양사상의 종주국인데, 그 종주국인 중국이 뭔가 하면요, 현대사회가 일어난 사회주의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사상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말이죠, 동양사상의 정수를 그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번 강의하면서 봉준호, 기생충, 또 BTS 얘기만 했죠. 이 하려고 왜 보는 거면요, 이런 사상적인 기저에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깔려 있는 전통적인 사상에 뭐가 들어와서 이걸 지금 합쳐주는가 하면요, 서양의 종교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종교를 우리가 종합한 거예요. 그 종합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문화로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냥 우리가 아 기생충 그렇게 뭐 아카데미상 4개 부분에 더 석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 속에는 말이죠, 동서양의 사상이 총합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와, 이게 참으로.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태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태극과 이제 태극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상의 기저에 그대로 이제 깔려 있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중국은 아까 제가 오성기 얘기했죠. 중국이 이제 했는데 중국은 세계 보편 문화를 절대 못 만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은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불교를 받아들였죠? 받아들여가지고 천년간 불교를 우리가 했어요. 근데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죠? 근데 중국도 하지 못하는 불교를 우리가 했어요. 엄청난 불교를 했다니까요. 한국 사람은 한다 그러면 한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극단성이에요. 한다 그러면 한다니까요. 한국은요 엄청나요. 그래서 불교도 말이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중국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한국의 불교예요. 그 한국의 만의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에 전해줬죠. 근데 일본은 불교가 뭔가 하면요 변질됐어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변질된 거 아십니까? 뭔 불교거든요? 황도 불교. 황도 불교 변질되어버렸다 말이죠. 근데 한국은 그래도 뭔가 하면 불교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교 받아들였죠? 조선조 500년간 우리가 유교했죠? 또 중국도 못하는 유교를 우리가 했다니까요. 엄청난 유교를 했잖아요. 이 유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동양의 전통 사상 아닙니까? 이 전통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대단한 유학을 한 거예요. 성리학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계, 정말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태계요.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그 주역의 그 사상을 이걸 말이죠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태극기까지 만들었다니까요. 이 태극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상징 아닙니까? 이 태극기. 이런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조선조 500년간 그 유학을 해가지고 그 유교의 사상을 우리의 문화적 토양 속에 다 깔았어요.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세계적으로 빛을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데요. 내가 지금 다음 뉴스를 제가 이제 검색을 많이, 휴대폰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죠? 다음. 네이버, 다음. 예, 포털 사이트에 다음을 한번 이제 다음 뉴스를 제가 이제 딱 이제 가끔 제가 이제 틀어보고 이제 휴대폰에서 이제 열어보거든요. 했지만도 제목이 어떻게 딱 붙었는가 하면요, 다음 뉴스에 동학 개미 운동,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딱 붙었더라고요. 동학 개미운동. 제가 동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것도 동학에 우리가 관심 안 가질 수 없죠. 그리고 또 동학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강조했죠. 예, 동학. 근데 동학이 딱 앞에 있고 개미운동. 이거 보셨어요? 전화되니까 보지 눈에 띄죠. 아이고 전화되니까는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보느냐에 따라 갖고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요. 아시겠죠? 여기 통합 개미운데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거 제가 클릭을 딱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개미 운동 그럴 때 이게 아 동학에서 개미 이 뭡니까? 개미 비한 것을 연다 이 말이죠. 아이고 이거 동학이요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개벽이 안 되세요. 하, 개벽 아직 멀었습니다. 예, 아직 멀었어요. 개미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미한 것을 여는다. 개미 멋지죠? 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아 동학에서 미한 것을 여는 개미 운동을 동학에서 새로 시작하는구나. 그거 동학 개미 운동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게 뭔가 하면요 그걸 클릭을 했다니까요. 할만하죠? 네. 자 이렇게 하고 클릭을 딱 해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아니에요 이것이요 이게 신조어예요. 자 오늘 내가 신조어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신 정보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이 개미가 개미들이에요. 개미 이 개미가 아니에요. 이 개미가 아닌 이 개미들은요 정말로 개미들이에요. 개미 있잖아요 개인들이에요. 그게 그걸 해가지고는요 13조 원이라는 것을 샀다니까.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